미국발 긴축 공포에도 끄떡없이 나홀로 독주를 이어간 중국 증시는 아시아 증시의 생명줄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 중국 증시는 기준금리, 브릭스, 미국 대중관세 등의 촉각을 곤두세운 한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카페 TV입니다. 한 주간 중국 증시 상황, 호재와 악재, 재료, 왜 그날 주식이 오르고 떨어졌는지, 그리고 주요 중국 경제 상황까지 한 방에 정리해서 매주 주말 중국 주식은 지금 카테고리에 올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0.75% 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돼 글로벌 증시가 최악의 일주일을 보낸 가운데서도 중국 증시는 나홀로 강세장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도 연일 몰려들며 중국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주는 어땠을까요?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중국 증시는 상하이 종합은 혼조세를 보였지만 창업한 지수는 1.99% 상승하면서 약석달 만에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배터리, 태양광, 풍력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창업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하이난성이 지역 간 이동 제한을 해제하면서 중국 면세, 항공주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날 하이난성 방역 당국은 본토 확진자 발생 지역의 거주민도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하이난성에 방문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중국 최대 국영 석유 기업 신오펙의 상하이 공장 화재 사고의 영향으로 중국 화학 정유 석탄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것도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날 중국 상하이 선전 증시에서 순유출된 자금이 97억 300만 위안, 약 1조 7,68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요일 중국 증시는 외국인 팔자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거래 대금은 8거래일 연속 총 1조 위안을 돌파했는데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별다른 악재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게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요일 중국 증시는 다시 하락장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3~4%씩 크게 떨어진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상하이 종합은 4거래일 만에 다시 3,3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또 이날은 9거래일 만에 거래 대금 1조 위안을 밑돌았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최근 급등한 데 따른 단기 차익 실현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출렁거린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 자금도 3거래일 연속 빠져나갔습니다. 이날 중국 상하이 선전 증시에 순유출된 외국인 자금은 68억 2천만 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원료 의류 업체의 온라인 약품 판매 제한 조치와 라이브 커머스 규범안을 발표한 것도 관련주 투자 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목요일 중국 증시는 소비 회복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상하이 종합 1.62, 선전 성분 2.19, 창업한 3.09%로 크게 상승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이 계속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중국 증시는 강하게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거래 대금도 다시 1조 위안을 웃돌았는데요. 비행기 자동차 업종이 크게 올랐고, 다른 업종들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는 당국이 발표한 소비 촉진책에 따른 회복 기대감에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중국 국무원은 20일 리커창 총리 주재 상무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과 소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연장 등 소비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국무원은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8월부터 비영업용 소형차를 대상으로 중고차 지역 간 거래 제한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소비가 약 2천억 위안 규모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자금도 호재였습니다. 이날 중국 상하이 선전 증시에 순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120억 3,300만 위안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54억 31억 위안이 이렇게 찍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크게 상승한 날을 보면 먼저 거래 대금이 1조 이상 터지고 외국인 자금이 크게 들어온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날도 거래 대금이 1조를 넘었고 외국인 자금도 이렇게 많이 유입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금요일은 중국 증시가 강한 힘을 보여주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비 부양책 기대감이 이어졌고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131억 7,500만 위안 대대양으로 유입됐습니다. 3개월 흐름을 봐도 이제 우상향 전진하는 모습이 뚜렷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 중국 증시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찡개미, 바로 엔트그룹이 상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엔트그룹의 IPO 가능성이 커지면서 알리바바의 주가의 등락폭이 커졌습니다. 최근 인민은행이 엔트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신청을 승인했다는 로이터의 보도에 연일 알리바바 주가는 상승했었습니다. 그후 관련 당국이 이를 반박하자 다시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블룸버그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엔트그룹이 이르면 이달 중에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엔트그룹이 금융지주회사 설립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엔트그룹의 자본력과 사업계획, 주주 및 경영진의 규범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는 현재까지 인민은행이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6개월이었다면서 올해 안으로 승인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인민은행은 5건의 금융지주회사 신청을 받았고 최소 6개월간 검토 끝에 2건만 승인한 상황입니다. 금융지주회사 면허는 엔트그룹의 상장 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국이 금융회사를 소유한 일반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지난 2020년 9월, 국무원은 엔트그룹과 같은 비은행 금융회사가 2개 영역 이상에서 사실상 금융업을 하면 금융지주회사 면허 획득, 자본금을 최소 50억 위안 확보, 자본금으로 산하 금융자회사들의 자본 합계의 절반 이상을 출자 등 이런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만약 엔트그룹이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금융지주회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기업 공개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타깃이었던 엔트그룹이 본격 IPO 절차를 밟게 되면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지난 2020년 상장 불발 이후 장기간 이어온 개편이 이제는 막바지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엔트그룹 측은 신청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도 금융지주회사 설립 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를 포함해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시정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엔트그룹은 알리페이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을 장악한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입니다. 알리바바는 2020년 11월 5일에 엔트그룹을 홍콩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해 약 340억 달러, 약 44조를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중국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제동을 걸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는데요. 이후 알리바바를 포함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 경기 침체 경고 등이 켜지자 당국은 빅테크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우호적 시그널을 보냈는데요. 빅테크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당국은 전자결제, 핀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 계획이 승인됐다면서 금융 플랫폼 기업의 실물 경제 지원, 국내외 경제의 쌍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더큰 역할을 하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엔트그룹의 가치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 분석가는 알리페이 생태계의 방화벽을 포함한 규제 조치가 강화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해졌다고 그러면서 기업 가치가 애초 3,200억 달러에서 3,200억 달러 약 417조 목표에서 약20%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완화 신호에 대해 시장은 크게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향후 규제 변화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기 때문에 엔트그룹의 기업 가치는 이전보다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증시 변화와 주요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해서 중국 주식은 지금이라는 카테고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